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지금? 네. 다 누구나 염원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염원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네. 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 그럼요. 돈 네. 좋아하죠. 네. 선생님 돈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저 돈 좋아해요. 네, 돈 좋아하는 무당. 네. 천상건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난리예요 지금. 뭐 소금, 뭐 집 앞에 뭐 소금을 두면 뭐 돈이 들어온다. 요거 진실인가요? 아, 소금 들어온다고 돈이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는 가만히로 갖다 놓지. 안 그래요? 소금이 금전을 부른다면 산처럼 갖다 싸놓지 뭐. 네. 소금이 네. 비법은 될 수는 있어요. 네. 이것은 뭐냐, 이제 부정한 것들. 네. 그리고 뭐 이제 손님이 운이 막혀서 손님이 안 들어온다든지 네. 이럴 때는 이것이 이제 비방으로 네. 비법으로 활용을 하지만 네. 소금 때문에 소금으로 인해서 돈 들어온다 이거는 조금. 자, 선생님 그러면 돈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지금? 네. 다 누구나 염원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만인들의 염원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이는 돈을 번다, 어느 이는 돈을 못 번다. 띠를 갖고 운운하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네. 네. 내 사주 팔자, 생년월일에 따라서 또 이름에 따라서 각각이 써야 되는 비법이 있고 비방이 있지. 네. 뭐 토끼들하고 똑같은 비법을 쓴다고 막히겠어요, 그게? 자, 여러분 들으셨죠? 참 이 부분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아까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불렀잖아요. 천태만상, 네. 인간 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참 각자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데 네. 참 이제 각자마다 방법들이 다 다르다. 네,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중요한 거는 열심히 살자야. 맞아요. 어? 네. 열심히 안 살고 어영부영 살고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도덕심부를 갖고 있으니까 안 돼. 노력하는 갑자기 화를 내시는. 아, 화가 나네. 노력한 만큼 결실은 오게 되어 있고 네. 당장 코앞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네. 어? 차후에도 오지 않느냐 그러진 않아요. 네. 정말 노력을 하고 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모든 내 복은 내가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비방, 비법, 운운하시지 말고 열심히들 사세요. 자, 이제 여기서 다음 문제가 또 떠오릅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냐? 또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또 이제 맞죠, 선생님. 이 열심히 산다고 했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건희를 넘었어요. 제가 볼 때 삼성 회장 이건희를 넘으셨을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년운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살자. 응? 아, 또 미리 예방하고 대비를 하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고 야단만 할 수는 없잖아. 네. 그래도 간단한 비방 하나 드릴게요. 네. 응? 응. 이게 띠별로, 네. 띠별로 네. 또 좋은 그런 이제 색깔, 어... 컬러가 있어요. 아,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말띠생 그 네. 이거는 좀 선생님 그 적어 오신 거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럴게요. 네. 이거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외우기가 뭐해서 저는 암기가 안 되세요, 여러분. 네, 네. 저 좀 암기가 안 됩니다. 지금 저 암기가 안 돼요. 네, 예, 네. 쥐띠 돼지분 저 돼지띠 분들은 네. 하얀색이 맞아요. 그리고 그 소띠, 용띠, 양띠, 개띠 네. 분들은 붉은색 계열이 잘 맞아요. 네. 그 호랑이, 토끼, 네. 우리 감독님. 네. 검은색 잘 맞습니다. 아, 어떻게 매일 저 옷을 보면 다 검은색이야. 제가 어둠의 자식이에요. 네, 그렇진 않고요. 네. 네. 이 검은색이 잘 좀 맞으니까 도움이 된다는 소리고 네. 뱀, 말띠 저 분들은 녹색 그리고 원숭이, 닭띠 분들은 황색이 잘 맞아요. 황색. 네. 그러니까 이런 소품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스카프나 네. 지갑 아니면 속옷 네. 그 남자분들도 이제 가방이나 요즘에 액세서리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렇게들 갖고 가신다 그러면 조금 이거는 띠하고 맞는 색상이에요. 네. 팔자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띠 운에 맞는 색상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본 거예요. 이 초록 색깔 뭔가 스카프 이런 거 너무 좀 튈 수도 있으니까
저기 속옷을 입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네, 이런 방법으로 네네. 이제 나의 온기를 채워주는 방법도 있다는 점 네. 아,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참고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정말 이거는 참고했으면 좋겠어. 비방 비법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근본 원칙을 잘 지키고 가자. 이것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뭐를 갖다가 뭐 바늘 갖다가 놓고 뭐 뭐를 갖다 놓고 뭐를 갖다 놓고 그냥 집 그 어지르지 말고 응? 소금은 음식할 때 쓰세요. 아 그래. 네. 너무 소금 뭐 이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꼭 소금이 금전을 부른다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 맞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0년에는 좋은 그 기운들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고 한번 활기차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2020년도 파이팅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신년운세 한번 보시러 또 여기 천성선녀 연희신당 선생님께 상담 한번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